코스피가 최근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승장에서도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만 울상을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개인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7월 1일 대비 전날 주가는 평균 11.7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2.88% 오른 것과 비교하면 훨씬 큰 손실을 본 셈입니다. 코스피는 브렉시트 투표 이후 일주일 만에 이전 수준을 회복한 이후 서서히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4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해 어제 2044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승장 속에서도 개인이 순매수한 상위 10종목 중 주가가 오른 종목은 LG화학뿐이었습니다.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인 기아차는 43,050원에서 41,150원으로 4.41% 주가가 내렸습니다. 이 밖에 한미약품, LG생활건강, 현대성선, CJ-CGV 등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및 분석 능력, 그 다음에 위험 관리 능력의 차이, 뭐 이 두 가지가 주된 이유라고 봐야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에 비해서는 다소 여류에 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기관과 외국인은 코스피 상승장을 타고 수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강세장에서 기관은 외국인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15.52%에 달했고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종목의 수익률은 4.1%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